오늘도 여러분들과 과학의 친구로 함께 놀러갈 닥터 레미예요. 자, 저번에 우리가 돋보기로 나사못을 찾아가지고 우리 프레이카가 열심히 다시 운전을 하게 됐죠? 프레이카를 타고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발 탐험의 세계는 바로 우리 교실과 우리 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서 너무너무 속상했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곧 갈 그곳을 위해서 우리도 미리 탐험을 해보는 거죠. 어디서? 우리 집에서요. 자, 그러면 대체 우리 집에는, 우리 교실에는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짜잔! 우리 버니랑 프랭크랑 찾으러 렛츠 고! 도입 영상을 참고하세요. 네, 지금부터 재료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언스 친구들 만나볼까요? 자, 뭐지? 어? 뭔가 되게 만들고 싶게 생겼어요. 엄청 큰데요. 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어? 이거는 뭔가 재료가 많은데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료의 이름은 바로 수수께끼 상자래요. 수수께끼 상자라는 거 보니까 뭔가 수수께끼스러운 뭔가 물건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친구들 한번 만나볼까요? 짜잔! 먼저! 어? 골판지 종이네요. 색깔이 귀여운 거 보니까 뭔가 귀염귀염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짜잔! 어? 이렇게 흩날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천인 것 같아요. 천! 그쵸? 리본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와! 굴러가는 구슬이에요. 이야, 재밌겠다. 이 구슬을 가지고 나는 맛있게 생겼는데 먹고 싶다. 사탕 같아요. 여러분, 사탕 같지? 우리 한 번씩 입으로 탐색해볼까? 아,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탐험대장이잖아요. 미각, 후각으로도 다 탐험해야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 왜? 아, 목에 걸릴 수 있구나. 아, 그러면 콧구멍에 넣어봐야겠다. 아, 안 돼요, 콧구멍에? 아, 코로 숨을 오시니까 배, 아, 배꼽도 안 돼? 아, 배꼽은 배꼽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럼 그냥 이거 구슬치기로 놀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레미 박사님을 이렇게 걱정해 줄 몰랐어요. 사랑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고백을 해서 미안하고. 자, 그 다음! 나무 조각으로는 뭐라 했지? 도대체 이거 왜 주는 거지? 전혀 의미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줬으니까. 뭐, 해볼게요. 자, 뚜껑을 열어봅시다. 자, 이제 이거를 뭔가 수수께끼를 만들려는 것 같은 스멜. 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 박스를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박스 조립할 줄 알지요? 모르고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또 못하겠다. 원리 영상을 참고하세요. 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스스로 도전해봐요. 자, 일단 짧은 날개 두 날개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긴 뚜껑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쏙. 어? 이렇게 쉬울 수가. 난 세상이 어려운 줄 알았네. 여러분 못하는 게 없겠죠? 자, 그럼 다음에도 똑같아요. 짧은 날개 접고 위에 뚜껑 접고 꼬리는 넣고 빠바 들어가. 짜잔! 우와, 수수께끼 상자면서 프레카가 완성됐어요. 이야, 구멍이 있는 수수께끼 상자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죠? 자, 그럼 여기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었던 천, 종이 쏙쏙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그슬, 그리고 나무. 이렇게 넣었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 자, 뭐가 나올까? 스리스리마스리. 뿅! 어, 아까 내 콧구멍이 들어갈 뻔한 구슬이다. 자, 이 구슬로 보면은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바로 그 다음 장 17페이지를 보시면 이 안에 숨겨진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가 나와요. 돋보기와 같이 구슬과 같이 유리로 만들어서 만든 물체가 바로 이 물체들이랍니다. 짠! 종이! 종이로 그러면 만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워크업도 종이로 만들고 있어요. 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티커도 종이로 만들었죠. 짜잔! 이거는 나무였어요. 나무로는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 사이언스에도 있었죠. 돋보기의 몸체도 나무고요. 또 우리 거울의 몸체도 나무였어요. 이야, 이제 보니까 우리 크리스 사이언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책상도 의자도 나무 만드는 게 굉장히 많네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천. 이 실로 만드는 천은 또 이 천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목도리, 장갑 다 천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주는 물체들을 만들었네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지는 물체가 무엇인지 더 탐구해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탐구한 물품은 어떤 물질인지 여기에 있는 재료들과 물질들과 물체를 연결시키는 스티커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무! 나무의 물질로 만들어진 책상! 나무 블럭! 장난감이죠? 쳐주세요! 자! 유리! 유리창! 이거는 다른 말이듯이 여기! 유리 스티커를 떼서 우리 유리컵이 있는 데다가 붙여주세요. 또 옷! 옷은 아까 뭐였죠? 종이였나요? 아닌데 구슬이었나요? 아닌데 바로 천! 실이었어요. 이 천조각과 실을 가지고 만들어진 옷! 인형들! 또 마지막으로 종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책과 우유 팩! 이것도 종이란다! 해주시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하겠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내용들과 더 재밌는 과학 친구들과 함께 프랭크 사이언스를 통해 만나요.